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부는 기 배포해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의회 직원의 애사 발생 시 상주물품 및 장례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수생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직원의 소속감과 애사심을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지방보증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제 9항 평택시 도시재생사업 사업관리조례안까지 모두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관리위원회 구성과 기능,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위반 행위 신고 및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되나 연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두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지방보조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총 찬성 18명으로 의사협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택시 고문 공인 노무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택시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관광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택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 등 제외동포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 12호점부터 17호점에 대해 운영과 관리를 본 동의안건은 2014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평택시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사업에 대하여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 위원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불합리한 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공동주택관리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익이 되는 공공기여를 검토하여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5713억 5438만 2조 5707억 2946만 4천원으로 조정... 수학과 풍요의 기쁨을 가족 그리고 주변의 이웃과 함께 나누고 누리는 따뜻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5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의를 선포합니다.